에이, 너 민준이한테 뭘 가르쳐 주고 싶냐? The food in the restaurant가 무슨 뜻이에요? The food in the restaurant. 이런 뜻이죠. 그러면 in the restaurant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The food는 오케이 okay, 그러면 in the restaurant the food 하면 안 된다는 거. In the restaurant the food 하면 안 되고 the food in the restaurant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okay, 왜 그래야 되는지도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알려줄 거야. 앞으로 네번더 알려줄 거야. 오케이 okay, 근데 다섯 번째는 딱 밤이야 그때부터는. 자, 인 the restaurant가 하는 일은 무슨 씨 역할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시 역할하고 있어? 어떤 음식? 그 식당 음식.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말은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 우리말은 항상 어떤 시는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 응? 시원한 바람. 어떤 바람? 시원한 바람. 바람 시원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남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이렇게 얘기하지. 남쪽에서 불어오면 시원하지 않겠구나. 북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시가 길을, 어떤 바람이라고? 어떤 바람? 어떤 바람? 북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알겠습니까? 그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남자아이들? 그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들. 우리말은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 근데 영어는 지금 보는 거와 같이 어떤 시가 길어 짧아 in the restaurant 세 단어로 돼 있지. 그럼 영어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짧을 땐 상관없어. 알았어요? 짧을 땐 상관없어. 우리말하고 똑같아. 알겠습니까? Good book. 어떤 책? Good book. 어떤 책이야? 어떤 책? 좋은 책이래. 좋은 책. 우리말하고 똑같아 순서가 이럴 때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 주인공은 누구야? 식당이 어떤지 묻는 거야. 음식이 어떤지 묻는 거야. 그 식당 맛있니? 그거야. 음식 맛있니? 라고 묻는 거야. 뭐야? 어? 어? 뭐라고? The food가 주인공이야. 레스토랑트가 주인공이야. 그 식당 음식 어떻니? 라고 묻는 건 식당이 어떤지 묻는 거야. 음식이 어떤지 묻는 거야. 예. 앞에 있는 얘가 주인공이라고. 아, 답답해. 그것은 맛있다. It is delicious.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 규칙 없어졌어. 뭐라고 묻고 답할래? 너 크게 해라.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응? 아니, 그 식당의 그 음식, 안만 길어봤자 뭔데? 이게 그거 아니야, 그거? 그 식당 음식, 그거 어떤 일 했어? 어? 공부 더 해야 되겠다, 민준이. 더 하고 와야 되겠다.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어졌다.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라고 물었더니 야 이거 그것이 뭐 대신 왔어 그것이 어 그것이 그 식당의 그 음식 대신 온거 아니야? 그 식당 음식 대신 온거 아니야? 그 식당 음식이 뭐였어? 그 식당 음식이 뭐였어?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 In the food, in the restaurant야. In the food. In the food 하면 그 음식 속에 아니야? 그 음식 속에. In the food, in the restaurant. 식당 속에, 음식 속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 식당 음식이 뭐였어? is가 뭔데 막 넣어 여기다가? is가 무슨 뜻이야, 민준아? 이즈가 이다 있다 아니야? 여기 이다 있다란 말 여기 있어? 그 식당 음식이 뭐였는지 또 보여줄까? 그 식당 음식 어떤 니가 뭐였어? 자, 그것은 어떤 니는 뭐야? 그것은 어떤 니? 그거 어때?는 뭐야? How? 뭐? It is야, is it이야. How is it이지? It이 뭐 대신 온거 같아, 가만 보니까. 했어? 그럼 이 세상에 암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진다 또. 암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지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물어야지. 하나 더 늘려.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묻고. 라고 대답할 뻔했죠.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다고. 라고 대답할 뻔했죠. 오케이. 자, 준비된 사람 있나요?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 뭐부터 만들어요? 여기서 누가다는 뭔지 바로 얘기해 주면 안 될까? 그 공주는 아름답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하나도 안 들려? 뭐? You are princess야? 어? 너 지금 가만 보니까 이게 영어로 뭔지도 모르는구나. 더 프린세스 이즈 뷰티풀. 누가 더 프린세스가 어떻다 이즈 뷰티풀. 뷰티풀이 어떤 시라서 이즈랑 같이 해서 아름다운을 아름답다 만들었는데 둘이 협동해서.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 Is the princess beautiful? Is the princess beautiful?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 뭐 써요? 오케이. 프린세스는 공주인데, 여자 한명 아니야? 오케이. No, she is ugly. She is not beautiful. 오케이. 뭐야, 꼴랑 몇 문장 한 거야, 지금? 몇 번을 지금 뭐 반복시켰는데. 24에서 여섯 문장 했대, 여섯 문장. 민준아. 뭐야, 이게. 준비 하나도 안 했어, 너, 그동안. 지난 시험 다음부터, 지금 너기 올 때까지 준비 하나도 안한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랑이냐? 남아서 공부하고 가. 남아서 30분부터 38번까지 공부하고 나한테 검사 맞고 다음 시간에 다시 테스트 할 거야. 알았어? 지금 공부해.